사랑하는 2019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학부모 및 신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고려대학교가 새가족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민족의 자랑이자 결의의 보람인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셨습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자랑스러운 고대 가족으로 이 자리에 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처럼 훌륭하게 키워서 고려대학교에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상에 계신 교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입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신입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2층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족 친지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 고려대학교는 이 나라와 인류의 새 좌표를 열어온 민족 지성의 요람이자 역사 발전의 본산입니다. 만주 대륙을 평정했던 고구려의 기상과 글로벌 시대의 세계를 선도하는 프론티어 정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최첨단의 학문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생활하며 미래의 꿈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 시절은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육을 흔히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초등, 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의 목표는 전문활동, 경제활동 등 장차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덕목을 가르침으로써 올바른 사회인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사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라면 대학은 그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한편 대학은 아주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해왔던 초, 중, 고교와는 달리 대학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열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자유는 창의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한편 무절제한 생활로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책임과 함께 할 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지금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법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 와중에 있습니다. 힘든 공부와 인내를 통해서 어렵게 성취한 명문대 입학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던 여러분 부모님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대생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과 다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놀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일찍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갈파하였습니다. 지식이 여러분의 앞날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잘 요리하고 차별화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도 창의와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도 얽매이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오로지 진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의와 혁신은 물론 튼튼한 든든한 기초에서 출발합니다.
학문이 빠르게 변화하고 응용지식이 양산될수록 교회 안 과목을 통한 기초지식의 습득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양의 기초가 단단할수록 전공 과정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 시대에는 통합과 융합이 핵심적인 경쟁력입니다. 자신의 전공은 물론 이웃한 학문,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지식을 연마할 때 중대한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른 배경,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입시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병을 앓아서 학업에 지장이 있었던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결코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지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공짜도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 기쁨과 환희가 있다면 실패했을 때 좌절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자신을 재무장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지금 도전하십시오.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라는 각오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실패하면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학 시절 동안 실패하는 소중한 경험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역사적으로 지적 능력만 뛰어난 기형적인 지식인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한 지성과 함께 세상을 향한 뜨거운 감성, 그리고 겸허하면서도 정직하며 남과 이웃을 우선 배려하는 높은 덕성을 고루갖춘 전인적 인격을 지향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고려대학교가 목표로 하는 인재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를 목표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고려대학교에서 청춘의 낭만을 향유하며 인생을 함께할 벗을 사귀고 인생을 지탱해줄 가치관을 세우며 자기만의 철학을 완성해 가기 바랍니다.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사유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만의 꿈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이곳에서 마음껏 춤추십시오. 감사합니다.